반갑습니다.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일찍 들어오시고, 시원자매? 시원자매 잘 들려요? 네.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네. 대답이 시원찮다. 우리 시원자매는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되나? 어떻게 되나? 지금 1학년이요. 그지? 그래도 대단해요. 하여튼, 선교에 열정을 갖고, 미래 선교사 꿈나무로 지금 틴스트리트도 조인하고, 오늘 이번에 TDM도 조인해서 지금 훈련 받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래요. 우리 현재 권사님, everything's okay? 음소거 하셔야지. 예. 이야기가 안 들려.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가족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민경 자매가 몽고에서 또 바쁘고 힘든 상황인데도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고, 그 숙제 리포트 내는 간증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되고, 예. 하여튼, 열심히, 나름대로, 원서 경제도 그렇고, 민경 자매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가족들이 하여튼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어반은 아주 재밌게 잘 하고 있죠. 정창곤 집사님.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영어반도 활발하게 나누시고,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예. 화상희 선교사님, everything's okay? 네, everything is okay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얼마나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 있다가 또 나갔어요? 어떻게 돼요? 네, 저두 번째 텀 아직년 들어왔고요. 7월에 네. 들어와서 내년 7월까지 1년 아직년입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 30년 선교사역에 3개월을, 2개월을 제대로 저는 못 쉬어본 것 같은데, 아. 한국 OM에서 좀 안식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하 아, 선교사님. 네, 꼭 예. 쉬어야 됩니다. 강추합니다. 근데, 아, 선교사님은 에너지가 있으셔서 30년을 달려오셨는데도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많으시다니. 하여튼, 우리가 뭐, 천국 가면 영원히실 테니까, 예,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아직 건강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태웅 집사님, 그렇죠? 아이고, 하여튼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Shirley, everything is okay? Yes, it is okay. Yeah,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n from Abu Dhabi and Dubai. I will just share something about why God put you into that right city. Abu Dhabi, Dubai is most important city globally. I think that is very strategic city in terms of a mission work. All right, I will just share about things in the last time. 아마 아부다비, 두바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부다비, 두바이에서 우리 나상남 선교사님 또 사역자들 참여해서 훈련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각자가 다 부르신 이 시간에는 주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다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영동 목사님은 특별히 다민족 다문화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또 특별히 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또 섬기시려고 같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Okay, this is the last night, and
We are going to learn something new today. 오늘 또 마지막 날 또 다른 부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301에 대해서 조금 훈련하게 되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TDM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three third method를 가지고 look back 지난주 시간에 배웠던 걸 리뷰해 보고 look up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look ahead 다시 한번 practice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자 삼는 사역자들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제자 삼는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다 끝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은 제자 삼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거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눌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 컨텍스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301 정도는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는 301 정도는 우리가 도와주면서 301을 마칠 때쯤은 당신도 이제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삼을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가르쳐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재생산의 그런 좋은 good circulat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전체 총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Okay, first of all, and I will just share about all things as I'm going to wrap up all the lessons in the end of time. But the first lesson, we're going to watch the review video. After that, we will have time to discuss the things all together, all right? 오늘도 동일하게 10강 401 제자 삼는 사역의 원론의 제일 마지막 거 여러분 듣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걸 한번 다시 리뷰하고 또 우리 스몰 그룹을 해서 또 디스커션 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Let us pray all together. Father, we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tonight as we gather and together in your presence. We want to ask you, Father, that you will come and touch every single person's heart to understand what we are going to learn today. 성령님,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모여서 또 훈련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is training course, let your name be glorified and let you be with us each moment so that we may be equipped well for your kingdom's sake. 주님,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lift up this time in your hands. In Jesus' name I pray.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kay, let's watch the first video clip and we will have discussion time all together. Okay, let's go. Welcome back to the last training. Tonight, I just want to wrap up the training as I summarize the essence of a true disciple-making ministry. First of all, we need to make sure of what disciple-making means. Disciple-making is not a program in which we will be disciples once we finish the course. No, it is the holistic change in process to be more like Jesus throughout all our lives. Disciple-making is the holistic change in process, leading one lost soul to Christ, growing them up in the faith toward Christ-likeness, equipping them to be soldiers of Christ, sending them out into the world, bearing the lasting fruit for the glory of God. Amen. So that we present each person as perfect in Christ. Now, this is what disciple-making means. The movement of disciple-making starts in the church. As we know,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you and I are the church. We should not forget that we are the sent church to the world by the Holy Spirit. Then what is the message we have to proclaim to the world as the sent church? Most of the Christians will answer, oh, we should preach the gospel of Jesus. Yes,
We know that the gospel of Jesus, his death and resurrection should be preached. But we also need to know that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hat Jesus proclaimed in the macroscopic view. When you read the four gospels, you will find the main topic Jesus taught. It was, well, the kingdom of God or the kingdom of heaven. The word, the kingdom of God, appears four times in the book of Matthew, 32 times in Luke, twice in John, and six times in Acts. The kingdom of God, as another word, the kingdom of heaven, or the kingdom of light, is mentioned more than 80 times in New Testament. One day, the Pharisees came to Jesus and asked him, Lord, when will the kingdom of God come? Then Jesus answered them,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nor will people say, here it is, or there it is,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Kingdom in Greek word, basileia, can be translated as a sovereignty, kingship, dominion, rule, and royal power. Now, this is nothing to do with the geographical land. It is all about the sovereign power of a king. We need to understand the two kinds of the kingdom of God in this. First, there is external, visible, physical kingdom of God. And second, there is an internal, invisible, spiritual kingdom of God. Jews expected that when Messiah comes, the visible kingdom of God would be established by him who would set them free from the oppression of the Roman Empire. Of course, the visible and perfect kingdom of God will be established when Jesus comes back. Amen. But Jews could not understand that they needed to enter the invisible spiritual kingdom of God through the first coming of Jesus. That's why they rejected Jesus. Now, Jesus showed us who he is, to reign not only in all creations and the universe as the king of the visible kingdom of God, but also in the invisible kingdom of God. Healing the sick people who are suffering under the pressure of evil spirit is evidence that Jesus is the King of Kings, even over the invisible spiritual kingdom of God. There is a reason why Jesus answered Nicodemus that he can only enter the kingdom of God by being born again through water and the Holy Spirit. The way of being born again is to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Therefore, the message of the kingdom of God we should preach in this word is summarized by four things. First, it is the message of repentance. All mankind got infected with the sin virus since Adam and Eve sinned against God. The way of freedom from sin is to repent of their sins and believe in the forgiveness of the cross of Jesus. Second, it is a message of grace. The Bible tells us that the wa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is to believe in the unconditional love and grace of God by faith in Christ alone. Now, there is no way out in any human method or means. It is a God-given gift in Christ that we may receive by faith. Third, it is the message of power.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Romans chapter 14, verse 17 says, you know, eating and drinking give us joy in our lives, but it will be in hell unless we have a true peace in our heart, no matter how well we eat and drink. The kingdom of God is not the concept of a heaven we will go to after death, but it is the message of power that we may experience the heaven in daily life on this earth when Jesus fully reigns in us through the Holy Spirit. Amen. Lastly, it is the message of glory.
The kingdom of God already arrived in the hearts of believers through the first coming of Jesus. The visible and physical kingdom of God has not established yet, but the suffering world under sin will be restored to glorious kingdom of God perfectly when Jesus comes back. Now, because of this hope, we will have a victory in any circumstances through faith. You know, when I was in Russia, one day I met an old grandma on the street. She was selling some kinds of stuff on the corner of the street in cold winter season. You know, I felt some compassion for this grandma, and I began to talk and buy some things and she was selling, and I just came to know her. Later on, she invited me to her home, and then she brought the tea and just began to tell me about her life. This is what she said. 1 week after, you know, just the marriage, the Second World War broke out. Her husband joined the war. Since then, she did not know whether her husband died or not. Later, you know, she gave birth to a son, but this son also left her when he was 20 years old. She did not know whether her son died or not. She told me about how a terrible life she got through, and then she just continued to talk about that for 5 hours. I could not hear her painful story without tears. She cried every day with painful tears, cursing God and cursing herself. Since then, I used to go and help her and cleaning her house and serving her with a sister missionary from South Africa. But Grandma kept crying with tears and cursing her life continually. All we could do was listen to her story over and over again with the tears. Suddenly, one day, around 3 months later, her eyes were open and asked her who we are and why we are here and why we are helping her. Then we began to share the love of God through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s we introduce ourselves. Praise God, later on, and just we experienced how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ouched her life and restored her and healed her. Hallelujah. We are all the messengers of God who bring the good news of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God in this broken world.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let us move on to carry out God's mission as moving churches,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eaching them to obey the word of God, and healing the broken people until Jesus comes back. Amen. Now we are going to have a group discussion time with three questions. Enjoy the fellowship together and see you later.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깊은 나눔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Last 강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여 주실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복음의 핵심은 모든 관계의 restoration,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연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 예, 그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누었을 거고 적용점으로 볼 때는 이 브로큰 월드에 살고 있잖아요.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자로, 피스메이커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So the kingdom of God,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is all about restoration in this broken world. So our
responsibility is to go and make the world restored to God so that they may experience kingdom of God in daily life. Amen.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hope life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TV에 제가 보내줬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단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의 commandment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방 전도에 갔어. 지난주도 제가 우리 글로벌 아웃리치 글로벌 교회에서 아웃리치 버스킹 갔는데 한 형제가 앉아 있어서 제가 거의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간증하고 그 형제에 맞게끔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고통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나누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열면 그때 이제 복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나 다음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단기 제자 훈련을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목적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예수님을 알려면은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게까지 101이에요. 그러면 이제 201에 넘어오죠. 201은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교회는 사랑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영적 호흡인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헌신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201입니다. 이제 301 오늘 하게 되는데 301은 이제 long-term discipleship을 하는 데 있어서 3H만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3H. 그러니까 지금 메서드는 3-3 메서드는 다 모든 모임도 똑같아요. 간증을 했든 뭘 했든 지난주 어땠어? 지난주 내 간증 나누었는데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음을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건 룩업 시간이죠. 그러니까 항상 룩백은 지난주 무슨 일이 났고 케어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이 형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우리가 이거 배울 겁니다. 그게 룩업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연습해보게 하고 배운 것들을 리뷰하게 하는 것이 룩어헤드 시간. 이해가 되시죠? 그 포맷은 다 동일한데 301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Okay? Every training, the three-third training format is the same. Look back, look up, look ahead. Okay, just keep in mind the three-third training. But today, in look-up time, we will use a 3H method. When you read the Bible, use just a 3H. 성경 본문만 있는데 성경 본문을 읽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Head는 understanding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What does this Bible passage teach about God and teach about people?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여기 사람이 등장인물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heart. What is God speaking to my heart through this passage? 오늘 등장인물과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든지 성경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면 좀 나누시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오케이? 그리고 핸드는 행동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적용점이 뭘까? 하나님이 What is God ask me to do? What is God asking me to do?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가 핸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용점을 좀 프랙티컬하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possible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 내가 섬길 만한 거 오늘 사랑해라면 사랑의 실제적인 부분들 어떻게 적용점을 찾아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Okay, today just the with the Bible passage given to you. Read through, and then during this look-up time, with the three questions, simply three questions. Head, heart, hand. Head,
you just think about, do you understand what this Bible says about? And then you just think about what does this passage teach about God, teach about people? And the second hard part is, what is God speaking to my heart? Okay, so share about what God is encouraging you and speaking to you. If there is any warning signs and sins that you have to give up, or any promise and commands you think about and share. And then last hand is, how do I need to act according to God's commandment? So it's more like what? It's more like application. Okay, so the 3H, you can share something in your Bible study today. 이해가 되시죠? 세 가지 H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을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했느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는? 그리고 내가 행동해야 될, 적용해야 될 실제적인 적용점을 나눠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보실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첫 번째 시작을 나눌 텐데 한 3분 정도 비디오 클립 보시고 그룹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watch together. Before there was anything, before time or space or physical matter, there was God, one who was far beyond our ability to fully comprehend or describe. Through his story, we find that God is spirit, without a beginning or an end. He is complete within himself, lacking in nothing. He is all-knowing and all-wise. He is perfect in every way. He is not limited by anything. According to his story, God spoke all of creation into existence. By his word, he made everything out of nothing. universe in which we live is made up of billions of huge star clusters called galaxies. Each galaxy contains millions and often billions of stars. One of these stars is the fiery sphere we call the Sun. Surrounding the Sun, there are 9 very unique planets, including the one on which we live, the Earth. Is an awesome display of beauty and diversity. It is a world ideally suited to sustain hundreds of thousands of different kinds of plants and animals. From the microscopic to the immense, each has its own color, sound, aroma, and texture. Each one has a special place in the delicate balance of life on this planet. It is mind-boggling to ponder the detail and dimension of the world around us. It is even more amazing to consider that there is one able to create it all. According to his story, God created the heavens, the earth, and every living thing in 6 days. And on the 6th day, after God had created everything else,
he formed the first man out of the dust of the earth. Then he breathed life into the man,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God called him Adam. And from the very flesh of the man, God created the first woman. Adam called her Eve. And Adam and Eve were different from all of creation, for God created them in his own image. He did not create them to be gods, but as the moon reflects the light of the sun, so Adam and Eve were created to reflect the light of God. God blessed Adam and Eve and placed them in a beautiful garden in a land called Eden, where they had everything they needed. And on the seventh day, God paused from his work. 오케이, okay, welcome back. 해보니까 어떠세요? How was it? Just to keep in mind, it's basically the format of the leading the your meeting is just the page 74, 74페이지. 여러분이 책, 이 메인 여러분 그 핸드북 있죠? 메인 핸드북에 page 74, 74페이지 보시면 the three-third training process 있습니다. Just keep in mind is how you starting from the look up부터, look back부터, look back, look up, look ahead 순으로 이걸 보시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Keep just practicing according to three-third method. But just the same things in Hope Story. Now we are going to practice again.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하겠지만, look 앞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때까지는 무슨 교재가 있었잖아요. You have a Bible study booklet and previous one. But now just we have only Bible, okay? We have only Bible, but with the Bible, we can have a long-term discipleship with only Bible. 성경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자 삼는 사역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재 없어도. 어떻게? With the three-third method. 이 세 가지 H 질문만 던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Everyone okay? Raju and Shirley, do you understand? So in terms of long-term disciple-making, you know, training, with only Bible and with the three H questions, you can keep on training them from the Word of God. Okay, that is the key things. Head, what does this passage teach about God and teach about people? Okay, that is all about number one question.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Second, heart. What is God speaking to my heart?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1장을 봐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느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여러분이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막 발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God is God of the world. God is God of a feeling. God is God of the fullness. 뭐 여러분이 발견하세요. 그리고 적용점. So, head, heart, hand. 적용점이 뭐죠? God command us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기 많이 낳으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자. 예, 맞죠? 예, 좋은 적용점입니다. So this is a good application. We have to encourage our children to have more babies. Yes.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도 choice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We are going to learn about choice. Every single day, we choose something from little things to big issue in our lives. 우리가 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거는 별것 아닌 문제가 있었으면 뭐 초콜릿 우유를 택하든지 풀크림 밀크를 택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미래의 스파우스, 배우자를 선택하는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터니티를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o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he choice the first man made against God. 하나님을 대항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watch a video clip and we are going to have the small group meeting again. 다시 이제 소그룹을 할 때 3H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나눠주세요. Let's go. Now, in the Garden of Eden, there were all kinds of trees, pleasing to the eye and good for food. In the middle of the garden, there were two trees. One was the tree of life, the other,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d told Adam he could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he must not eat. For when he does, he will surely die. Adam was given the freedom to choose, a freedom central to God's purpose, for man was created to love God and to be loved by God. And love is not truly love without the freedom to choose to love. So Adam had a choice to taste the fruit or not. A choice with a consequence, life or death. But Adam was not the first to have a choice with such great consequence. Before Adam breathed his first breath, God had created a multitude of spirit beings called angels. These creatures were given great strength and intelligence to serve God on earth and in a holy place called heaven. The most beautiful and powerful of all the angels was Lucifer. But Lucifer was not content to fulfill the purpose for which he was created. He wanted to take God's place. So Lucifer became God's enemy, leading a great number of angels to rebel against God. And so it was that Lucifer was cast down from his position of privilege before God. Those who followed Lucifer are now known as demons. And though they can disguise themselves as angels of light, they are evil to the core. Lucifer is now known by many names, including the deceiver, the devil, and Satan. Satan cannot defeat God, for God is all-powerful, and the day will come when Satan and all the demons will be thrown into the place of eternal torment God has prepared for them, a place called the Lake of Fire. But until then, Satan will do all he can to hurt God by attempting to destroy that which God loves. Okay,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해보시니까 어때요? How was the practice? 혹시 여러분 해보시는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봤지만은 여기 핵심은 it's not the traditional Bible study. 우리 전통적인 성경 공부 한 사람이 teacher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앉아서 학생들 듣는 그런 전통적인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라 every single person get involved in conversation to find the truth in the word of God.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분이 three-third training 그 메소드를 통해서 인도를 잘 해서 모두가 다 나눔으로 그 말씀 가운데 조각조각의 진리를 서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자 훈련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So it's not about you know traditional you know Bible study. One teacher just directly you know teaching every single student. No, not like that. But every single person in group
to share something they found in the Bible. So it's just a little puzzle, but when we put things all together, we can see the big picture of who our God is and how we are supposed to do as a created being. Okay, and that is all about what we are supposed to do in this TDM training.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 있는 분들 좀 질문 받고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는 분들 질문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Any question? Any question? 예, 이영동 목사님. 네. 예, 보통 지금 look up을 할 때 3H, head, heart, 그다음 heart and hands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네. 핸즈를 사용했을 때 거기가 실천과 적용인데 그 다음이 또 look ahead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배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나요? 네네.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는 head, heart, hand 순으로 하고 난 다음에 look ahead 시간에는 제가 지금 비디오 클립을 안 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제가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자, 두 사람씩 마주 보시고 제와 여러분들이 같이 했던 부분들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트레이너가 되시고 한 사람이 훈련자가 되시고 한 사람이 트레이너가 되시가지고 한 프랙티스를 한 15분, 2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면은 그때가 look ahead 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생략이 됐죠. look back 시간도 너무 막 생략하고 그렇게 막 그냥 바이브 스타디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고 look ahead 시간도 실제로 할 때는 가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케이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우리의 그 귀한 진리를 나누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나눌 사람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 나눌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look ahead 시간을 마치는 겁니다. 오케이? 이영동 목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또 any question? Raju and Shelley, things is okay? That is okay. It's a very short time for us to grasp a lot of things, but even it is hard for me to explain things in English and Korean at the same time. That's why I prepared the video clip in advance. Okay? So for many Koreans couldn't understand English, that's why I just prepared this video in English with the subtitles. Anyway, this is the... For you to understand, I will just upload all the video clips in GFC, Global Family Church website. So later on, you will look at it and then you will review it so that you can follow things according to the video clip. I will upload it. Okay? That is what I'm going to do. 또 다른 question 있습니까? 없으면 혹시 누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그 마무리하면서 전체 PDF 파일을 제가 좀 PDF 파일이 아니고 PPT를 보겠습니다. PPT를 올려주시면 우리 라주하고 셸리는 I just prepared this PowerPoint in English and Korean, so I don't know how to explain things, and I have a very short time, so I will get through maybe in Korean and English at the same time, so somehow you guys need to follow up, okay? 제가 한국어, 영어로 막 바쁘게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Mission of History Maker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적어가는 History Maker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30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늘 궁금했었어요. 30년 동안 가보지 못했는데 30년 후에 올해 그 러시아 땅에서 온 필드 리더 러시아 형제를 만나서 제가
시베리아의 노보스피르스크라는 도시에서 라스베타 제르크베를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물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형제가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라스베타 제르크베 라스베타 교회를 시작하신 그 선교사님이냐고 나는 지금 그 교회에서 내가 프리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제냐라는 러시아 리더인데 이 교회가 러시아 저 시베리아 쪽에서 아주 큰 교회가 되었고 지금은 러시아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코카서스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I just planted in one church in Siberia 30 years ago. I didn't know what happened, but 30 years later, I met one guy from Russia. He's the leader of OM Russia, and I met and I shared about what happened to that church. But suddenly from him, he said, I'm preaching in that church. You are that first missionary who started this church. Praise the Lord. God is using this church as a missional church today. And he's saying like that, I met him in north of Cyprus this year. I was very encouraged. Okay, next slide. You can see we don't know what happened. We don't know what will be happening even through one person with whom we share the gospel in future. And maybe he would be a great church planter. No one knows. 우리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놀란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T를 잘 알아야 된다고 여기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be a true history makers, God wants you to be, you should know three T's. Next slide.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가 So let us read all together in English, in Korean. 여러분 있는 데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넥스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When disciple of Jesus asked Jesus, what will be happening in the last days right before you come back? So he gave four these. This is you know, symptoms that you can see in the last days right before I come back. 예수님께서 내 마지막 때에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가지 뒤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destruction.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The first, the Jerusalem temple will be destroyed. So according to what Jesus prophesied, AD 70s, when General Titus from the Roman Empire came and destroyed the Jerusalem and temple, totally 100% destroyed.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AD 17년경에 티토 장군이 왔을 때 파괴가 됐죠.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또한 일어날 것에 대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So the things really happened according to what Jesus said. So in future, the same way, the prophecies that Jesus foretold us will be fulfilled exactly. Second, the symptom is deception, global deception. Many people will deceiving each other.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영적인 배교 타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쉽게 표현하고 있죠.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며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가짜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점점 더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이 분명하게 분별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disaster.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런 global disaster is another symptom that we can see in the last days.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극심한 고통의 때, distress 때가 될 것이다. Why?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뭡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에 살고 있죠. You can see this 30 more than 30 countries in a day passed you know gay marriage law. 그래서 그 동성 결혼법이 통과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참된 사랑이 없는 정말로 비정상이 정상의 시대는 법적으로 이것들을 인정하는 시대. 한국만 지금 열심히 지금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죠. 한국도 전 세계적인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극심한 때가 될 거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That's why Apostle Paul said in the last day will be terrible times because of distress, because of increase of, you know, hatred in the last days.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점점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 birth pains, 상고의 때가 될 것이다. 상고란 거 아시죠? 어머니들 아기 나와 보신 분들 알 겁니다. 15분 간격, 10분 간격, 5분 간격 점점 그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배교와 타락, 속임과 점점 더 세상이 악화해지고 전쟁의 소문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후 재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COVID-19. It's all about the global disaster things. These things are all the symptoms that we can see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를 점점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때가 언제인지 어떤 때인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전 세계가 이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The whole world became more urbanized. So people are mov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에 몰려 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So by the time the 2050s and beyond the 2030s, more people will live in urban.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게 살게 될 것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People are mov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죠? 전쟁 때 because of war, because of the famines in Africa, more the immigrants will be coming out of Africa, you know, because of the famines in Africa. 그래서 앞으로는 난민, 기후 난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아프리카가 기근이 심해서 지금 전쟁 난민뿐만 아니라 기후 난민도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호주에 시드니에 살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 아내와 세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난민들이에요. So here is in Sydney and my wife and I have a lunch together with the newcomers in our church. So they are from Africa. So and you can see the people from all different nations and living in the same street. 한국도 점점 앞으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그런 다인종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저는 보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는 이주민 증가율이 두 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Shirley and Raju, just keep in mind, you can see the red color, UAE. So 80% are immigrants, workers from different nations. Foreign workers, only 12% are native Arab people, right? So you are in an important place, and you can be a great missionary to share the gospel through you. And many people who are coming to work in UAE will hear the gospel, will be a disciple makers through you and Raju. So they can be a great missionary forces in the future. 자, UAE에서 사역하고 있는 셜리 라지가 오늘 참여한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88%고 그 현지인들은 12%밖에 안 되는데 이 88% 전 세계 다 와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있다가 다시 열방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엄청난 선교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라조하고 셜리 자매가 있는 UAE는 너무 중요한 선교적 전략 지역이다 생각합니다. 셜리, 라조, you ar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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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important missionaries. All right? So through you, you can do something great work there. Amen? Amen. Okay, next slide. And so by 2030, major nations will have a 20% of immigrants. 전 세계 주요 강대국은 앞으로 20%가 다 넘는 이주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선교를 가르치는 미션과 국내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전도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 모든 선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Therefore, we have to knowing the truth because we have to know the time we live. Okay? Jesus is very near. 예수님 너무 가까우셨다. 진리를 분명히 하시되 because the truth is so perverted and twisted today. 진리가 너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you can see that even the pastors are preaching wrong gospel today in the church. 오늘 이 Rob Bears 같은 목사, Mars Hills Bible Church의 가장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이 사람이 Love Wins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n the end, you know,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라서 there is no hell, 하나님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고 everyone will be saved in the future.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짜 목사, 선교사,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Pope One World Religion. You know, Pope said, you know, all religion worship the same God. 맞습니까? Is that true?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섬긴데요. 맞습니까? 이 캐톨릭이 캐톨릭 신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된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캐톨릭 국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될 줄 압니다. Next slide. That's why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증거돼 온 세상에 증거돼야 끝이 오는데 우리의 타스가 뭡니까? So if you know the truth, if you know the time, time is very near. If you know the only truth for heaven, your task is urgent. 진짜 진리, 유일한 진리를 알고 주님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타스크,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타스크는 과제는 너무 urgent,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TDM을 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국교회 지금 예장통합 통계가 10년 사이에 우리 휴일학교 아이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수를 보시죠. 통계 자료를 보시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선교사, this is numbers, the send out from Korean church, missionary numbers. So you can see that 2020년도에 코로나 지나면서 팍주로 22,259명.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와 계신데 50대, 60대, 70대가 63%가 차지하고 있고 지금 30대 선교사는 7% 정도 있고요. 30대 이하의 선교사는 0.82%밖에 없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은퇴하십니다. 주일학교 숫자 감소와 선교사들 지금 숫자하고 동일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Next slide.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아기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애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 요즘에 주례하는 조건 하나, 3명 이상 놓으면 내가 주례해주겠다 그래요. 오늘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했죠.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못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계속 도전해두세요. 우리 민영 자매 3명 낳았죠? 낳았어요? 3명 낳아야 됩니다.
원석 형제 세 명 이상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지만 넥스트 슬라이드 보시면 So when even though it is a challenging time, but we have to go into the spiritual blue ocean. 영적 블루 오션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블루 오션이 뭔가? Next slide 보시면 you can see that and people are coming from different nations to our doorsteps. You know, you can see in front of your house, Shirley and Raju. Just think about your neighbors. 여러분의 이웃들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Shirley하고 특별히 Raju 형제. 우리 원석 형제 이웃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우리 집 근처에 다 와 있어요. 한국도 지금 보시면 경기도에 서울에 제일 많이 다민족, 외국인들이 살고 있죠. 이주민들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한국의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s, you know, 170,000 students in every university. 전 세계 지금 학생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고려대 그리고 연대라든지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 서강대는 전체 학생 수의 20%가 넘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So next slide. What shall we do for the next step? Because we can see the people from all different nations on our doorstep. 우리 집 근처에 전 세계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this is a conclusion. We should be a popcorn church. I like popcorn church. What does it mean by that? Popcorn church가 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If a popcorn machine is working, if a popcorn machine works and we have to plug in, 그죠? Popcorn machine이 작동하려면은 plug-in 해서 전기를 꽂고 switch on 해야 되죠. Then you can see the inside something happens, something change. So if we are plug-in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접촉이 되어 있으면 진짜 참된 제자가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So think about this popcorn machine open the door. 문을 열니다. 팝콘이 튈 때 어떻습니까? When popcorn began to pop up, just open the door. What will be happening? The popcorn will be flying out. 다 이렇게 팝콘이 어떻게 날아가겠죠? 어떤 것은 가까운 데 떨어지는 팝콘이 있겠고 어떤 건 멀리 갈 수 있겠습니다. 거리상의 차이점만 있지만 참된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복음 증인이 될 수,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부분에서 we are all called as a missionaries starting from the just in front of my house and to the end of the world. So this is the picture of who would be and we should plug in the power of Holy Spirit and we are filled with his power and then we experience change and we go out and share the gospel. 아멘.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도 선교단체장으로서 바쁘지만 제가 주일날 우리 글로벌 패밀리 처치 이렇게 강남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거리의 강남역 앞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버스킹 아웃리치를 합니다. So we singing and just sharing the gospel, you know, just in front of a train station, and share the gospel, and bring them into the church, and just start to share the gospel and the making them disciples of Christ.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Next slide 보시면. 그래서 on and off hybrid church planting은 오늘날 온라인으로 우리가 훈련하지만 온라인으로 복음 전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So through online, offline and whatever tools we have, we can do something. We can do, make disciples even through online as we do even today. Okay, next slide. This is the conclusion. Let us read all together.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umber one, global vision을 새롭게 하라. 두 번째, 교회 영적 문화를 바꾸어라. 세 번째, 선교지와 피선교지의 장벽을 제거하라. 네 번째, 당신의 로컬과 글로벌을 연결하라. 자, next slide 보시면 코카콜라 회사의 catchphrase, you know, this is the goal of Coca-Cola. A can of Coke in the hand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I like that. 얼마나 멋집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코카콜라의 캔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와, 나는 이것만 봐도 코카콜라가 너무 사 먹고 싶어요.
자, 우리 가슴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의 글로벌 비전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준비를 하고 간증 그리고 복음을 누구든지 만나면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그냥 가서 전도지만 나눠주지 말고 말입니다. Next slide 보시면 교회 영적 문화를 바꾸라. Change the culture of church. 화살표 방향만 잘 보십시오. Christendom and Christendom is just the, you can see that the arrow is just inside church building oriented worship services going on. 교회당 중심의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come and see. 와서 우리 좀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Go and heal. 나가서 치유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사표가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So you can see the direction, different direction. This is what we are supposed to do. We should be plugged in the power of Holy Spirit in the church service, but we have to go into the world and heal and restore the broken world. Amen. This is the important thing. So next slide. Next one. So remove the home and field barrier. 자, 비선교지와 선교지의 장벽을 제거하였죠. 지금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The world mission is not over there, but here and right now, in front of your house. 여러분 집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Next slide 보시면 제가 시드니에 살면서도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위구르 자매입니다. 위구르 신장 위구르 무슬림이에요. 이 자매를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들었더니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예. 제가 아프리카 가지 못했지만 제가 신장 위구르에 살지 않았지만은 집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이 자매가 make it to long story short she came from you know the Xinjiang Uyghur and she's a strong Muslim but later on she came to know Jesus through me and then she got baptized and 6 months later and then she brought husband from Africa. 그래서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next slide. 당신의 로컬과 글로벌을 연결해라. 자,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와 맞벌이 연결되죠. So we have to learn how to link the local with the global. 여러분이 로컬에 살지만 항상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연결할 것인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Next slide 보시면 So I have two close friends. One is this handsome man is an Egyptian doctor and right, you know, just beside my wife and she is a you know, Syrian doctor. 시리아에서 온 자매 의사고요. 그 이집트 닥터인데 and they got married through online you know, meeting.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결혼을 하고 시드니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페이스북을 세계에 오픈해 놓고 이 여자 자매는 극 무슬림주의자인데 그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그리고 이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은 무슬림들 선교하는 귀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세계를 오픈해 가지고 코란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슬람들이 그 아티클을 막 올리는 보니까 궁금해서 들어와서 채팅을 하다가 하나씩 아티클 읽고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논쟁도 하고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만에 혹은 6개월 만에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Pastor Anton, I got two fish today. One from Belgium, one from Egypt. 한 사람은 벨기에에서, 한 사람은 이집트에서. Through online, he shared the gospel and comparing the Quran and Bible all together and through article and the Muslims are so interested and they began to join and have a chatting together and then eventually shared the gospel and they came to know Jesus even through online. So whatever tools we have today, we can do something. Amen.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컬이 있으면서 글로벌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Next. 그래서 prepare yourself. To be a disciple makers for all nations. 여러분이 열방을 삼는 사역자로 잘 준비가 되시고 준비가 된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Okay, next slide 보시면 globalfamily.church. So you can, as I said,
And you will go to our webpage, globalfamily.church. We will upload the things you learn one by one. I will upload 101, 201, 301, 401 classes. So you will watch again.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101부터 401까지 하나씩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단계별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거 다 하면 사실은 1년 정도가 걸려요. 1년 할 거를 지금 2주 만에 콩 볶아 먹듯이 우리가 끝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Daniel chapter 12, verse 3 Let us read all together.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of forever and ever. Amen. So, and in heaven, you will be great stars according to how you live on this earth.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원한 스타가 되느냐,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Just keep remembering three T's, okay? If you want to be great, you know, just disciple makers for the kingdom of God, remember three T's. Time is near, Jesus is near, the truth is vital, only truth, and you know the only truth, your task is urgent. 때를 알고 진리를 분명히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도 urgent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젠센 드로프라는 분이 선교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He said, this is what mission is. Let us read all together. Missions, after all, is simply this. Every heart with Christ is a missionary. Every heart without Christ is a mission field. Amen.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마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해서 내 간증,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슬라이드 꺼주시고 이제 저를 캐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다양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attraction이 있어야 돼요. 아, 야, 당신 말 들으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네. 아,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간증을 맛을 드리고 간증을 통해서 브릿지를 형성하시고 마음을 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브릿지 to life, restoration story 배웠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나누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뭐냐? New Life 101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이것을 인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teaching 영상들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이제 한국 OEM에서 101은 만들었고요. 지금 201은 곧 프린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1도 만들어서 인쇄를 하게 되면 이거는 훈련자들을 위한 교재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401까지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구입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프로세스 가운데 훈련도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퀘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앞으로 온라인 이메일이나 우리 한승목 선교사님이나 또 카톡으로도 연락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찍어놓은 그 훈련했던 부분들하고 그런 것을 또 동영상을 또 계속 오픈해서 당분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훈련했던 전체를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승목 선교사님께 올려놓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께 또 보시고 101부터 401까지는 업로드해서 여러분 필요들을 또 채워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우리 GFC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걸 이제 배운 분들 중심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Okay, so and I hope you may enjoy the time together and especially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you know, Shelly and Raju and Wonseok and Minyoung, especially from America, it's early morning, and also from Mongolia, and the missionaries from different nations and join together through this training program. Hope you may grasp something, even just a little things. 작은 거 하나라도 조금 여러분 건졌으면 좋겠어요. Even 3H, you can do a lot of things. 3H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이 교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head, heart, hands 가지고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누구든지 가까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t's not a matter of any materials and books. It's a matter of your heart and how we share the love of Jesus with the passion of Christ. Amen. 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또 next step을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대표로 수고하신 분들 그냥 say hello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우리 대표로 몽고 대표 민영 자매 어떠셨어요? 네. 인사 한 말씀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 숙제는 많이 못했지만 그럼에도 강의를 들으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소그룹 이제 모임을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What about you, Wonseok? Brother Wonseok, could you share a little bit about? 아, 네, 저도 그 타지에서 있으면서 소그룹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라주랑 그리고 셜리 분들을 만나면서 그 외국인들도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수 있음에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더 크리스천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It's been a great time with you, like Raju and Shelly, and especially the Eunji and Changgon 집사님. Especially lik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s a Christian is not easy at all. But since I can meet Shelly and Raju, I get more confidence that I can pass it on to Jesus Christ to my neighbors and especially to my father-in-law and the family. So it's been a great time with you guys all. Thank you very much. Amen. Amen. Thank you. Thank you. What about Raju and Shelly? Could you just share a little bit your experience? Yeah. Thank you so much. I thank Sagnam for this, Peter brother, for introducing this group. And as we are planned for a church, like we are going for a camp ministry. So, you know, like a lot of things like I can, you know, practically apply over there in the camp ministry. So it has been very helpful for us. Thank you. And thank you for Inji and the group members and all of you all. And it's a very helping tool, like as you said, like head, heart, and hand. So with these three, like we can do many things. Thank Amen. You. Thank you so Amen. Much. Yeah. Amen. Thank you.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실제적인 사역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Shelly, Shelly, could you share a little bit from your side?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It was nice. It was a nice group discussion. Most of the days, it was very productive. And even me personally, it was very nice to hear the testimonies of my brothers and sisters also. So I studied a lot from this meeting. And yes, it is very helpful for me. And I'm going to apply this. Amen. Amen. Yeah. Thank you. 우리 그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Thank you.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만 마무리하고 우리 선교사님 대표로 우리 뭐 하상희 선교사님 한번 대표로 어떻게 느끼신지 간단히 나눠주시고 목사님 중에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도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치를 그러니까 네번 안에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번 들으니까 이 플로우는 알겠는데 앞으로 이거를 다이제스트하면 정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 건지 정말 이렇게 확 느껴져서 아주 fruitful한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1년짜리를 이렇게 8시간 만에 다 마스터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우리 저 이영동 목사님 간단하게 말씀 인사 말씀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어떠셨어요? 두 분 들으셨는데. 예, 저는 이제 꼭 이렇게 발표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을 해봤던 거 있는데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제가 한 번 더 새롭게 배운 것은 배운 단계들이 이제 단계별로 계속 있는 것을 봤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목적이 제자 삼기에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어요. 그래서 쉬운 걸 하든 어려운 걸 하든 단계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 짧게 만나든 아니면 오래 만나든지 간에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 선교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경례의 박수. 예, 수고들 많이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도 여러분 그 소그룹에 들어가니까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아, 이런 생각도 하시구나. 저 성경에서 이런 걸 또 끄집어내시구나. There is no teacher, no students. We are all students. We are all teachers.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I also learn a lot of things from you during this time in a small group meeting. I just get through that and I saw how you guys are sharing. 그래서 서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TDM의 핵심은 Be a good MC, 좋은 MC가 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잘 질문을 던지고 잘 들어주고 잘 나눌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하도록 절대 프리칭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좀 어려워요, 이런 게. 그리고 목사님들이 특별히 프리칭하려고 하지고 티칭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다 나누게 하면 자꾸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서로가 더 생겨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팀 다이나믹스가 very important. So let them come into the truth. Let them find the truth by themselves, not by you, but by the Holy Spirit. Amen? That is all about TDM.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또 질문할 것들이라든지 앞으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 OM 선교사나 OM으로 연락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keep in touch and we want to see and I want to visit in Raju and Shelley and sometimes... Maybe next year, no one knows. So let us keep in touch. If we need any help, let us know. We will upload and upgrade the things, the contents, so that you may learn continually. Amen. Let us pray. Father, we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ings that you did for the last 2 weeks. 주님, 지난 2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ontinue to train us and equip us to be soldiers of Christ. So that we may lead one more soul and one more nation to your side. 주님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굳게 서서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Father, for all things that you have done for the last 2 weeks. We continue to keep moving forward for your glory. 주님 지난 2주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Man, thank you so much. And God bless you. And keep in touch in prayer. Amen. 자, 계속해서 우리 기도로 서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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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Shelly.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Thank you. 됐습니다. You did a great job. 너무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Good job. 네, 들어가세요. 아유, 정말 애쓰셨다.
아이고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많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